신고하셨잖아요. 우리나 납치범으로 봤다 이거잖아. 저 경찰인 건 아시죠? 영화 친구 김시선. 여기 실종된 아이를 찾아 오늘도 전국을 헤매는 아빠가 있습니다. 아빠 명국은 그저 아들 윤수와 비슷하기만 하면 어떤 제보라도 흘리지 않고 아이를 찾는데요. 전국을 돌며 기록한 너덜너덜해진 명국의 영진 7만 5천 지도 책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윤수 찾아다니면서 기록한 거 우리 윤수 잘 부탁해요. 정현은 그저 아이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수 갈라진 새끼 발톱 있어요. 의문의 전화 한 통과 수수께끼 같은 메모를 받게 됩니다. 때를 기다린 엄마 정현은 곧바로 그곳으로 향하는데 아이를 찾으러 왔어요. 제보대로 아이를 찾지만 윤수를 본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째 이곳 사람들 표정이나 행동이 그 이상합니다. 아니 불쾌할 정도로 배려가 없습니다. 어딨어요? 누구요? 아이는 뭔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형 본 적 있어? 우리가 모르는데 애가 어떻게 알아요? 특히 동네 질서를 유지하는 권력자 홍경장은 갑자기 나타난 정현의 존재가 반갑지 않습니다. 다른 경찰이 의문을 제기해도 근데 이게 진짜 닮았다니까요? 아니야 임마 도안뼈들 다 비슷비슷하지 뭐. 은근 슬쩍 넘어가고 누가 봐도 닮았는데 그냥 봐보세요. 네? 그만하라고.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정현은 이곳 사람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고해도 소용없습니다. 신고하셨잖아요. 우리나 납치범으로 봤다 이거잖아. 여긴 그들의 땅이니까요. 분명 이 마을에 아들 윤수가 있습니다. 내일 가려고요. 먼 길 오셨으니까 뭐 푹 쉬시고. 정현은 늦은 밤 동네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다시 낚시터로 향합니다. 문을 열고 비밀이 숨겨진 방으로 들어가는 그때 뭐예요? 엄마 정현은 6년 전에 사라진 아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숨기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한 영화 나를 찾아줘는 6년 전에 사라진 아이를 찾는 엄마와 그런 엄마를 따돌리고 어떤 진실을 숨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예고편만 봐도 배우들의 연기와 흥미로운 이야기가 돋보이죠. 그럼 영화관 가기 전 알면 좋은 나를 찾아줘 세 가지 포인트를 살펴볼게요. 돌아온 이영애. 뭐니뭐니 해도 나를 찾아줘에서 가장 돋보이는 배우는 이영애인데요. 저도 몰랐는데 박찬욱 감독 친절한 금자씨 이후 무려 14년 만에 돌아온 작품입니다.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나요? 제가 보기에 배우 이영애의 가장 큰 무기는 익숙한 것을 파괴할 때 드러납니다. 무언가에 집착하고 처참하게 외면당하면서 소외당할 때 관객들이 생각하는 이영애가 가진 고급스러운 느낌이 오히려 영화에선 가장 큰 반전처럼 다가오게 되거든요. 나를 찾아줘에서도 이영애는 대중이 생각하는 이미지를 깨고 엄마 정연으로서 해야 할 일을 머뭇거리지 않고 해나갈 겁니다. 무척 기대되네요. 낯선 곳과 낯선 일. 나를 찾아줘 시놉시스와 예고편을 본 첫 느낌을 짧게 요약하자면 낯설다입니다. 전에 본 기억이 없어 익숙하진 않지만 문득 어디서 본 것만 같은 느낌. 아니 다들 본다는데 왜 나만 낯설까? 그럴 때 우린 더 긴장하죠. 이처럼 나를 찾아줘는 익숙한 인물이 낯선 장소에 도착하면서 예측하기 힘든 변수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직 상황만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홍경장은 부패의 상징이자 악의 리더로 보이지만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까진 알 수 없습니다. 그도 수상한 마을이 운영되는 시스템의 작은 부품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정현이 6년 만에 도착한 그 낯선 곳, 수상한 사람들이 궁금하네요. 오랜 준비 기간. 조금 놀란 게 감독 이름이 매우 생소하다는 겁니다. 김승우 감독, 기억해야 할 이름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김승우 감독은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99학번으로 오랜 기간 동안 나를 찾아줘로 감독 데뷔를 준비했는데요. 김승우 감독은 우연히 실종 아동에 관한 현수막을 본 뒤로 2008년부터 나를 찾아줘를 쓰기 시작해 오랜 준비를 거치면서 그때그때 이야기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나를 찾아줘를 그만 놓아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데뷔작을 준비한 것에 대해서 이 작품이 나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그렇게 오래 준비한 영화를 감독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지켜내야 할 것들에 대해 담은 작품이다. 이렇게 영화 나를 찾아줘를 보러 극장에 가기 전에 딱딱딱 알면 좋은 세 가지 포인트를 살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아이를 찾아 정현과 함께 낯선 곳에 도착할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나 납치범으로 봤다 이거잖아!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